사랑하는 메가스텍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제목이 무불개로 퀄리티 스타트 퀄리티 스타트 이 제목으로 제가 메가캐스트를 좀 찍어볼게요. 퀄리티 스타트라는 말을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퀄리티 스타트가 뭐냐면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거야. 뭐 일단은 읽어줄게. 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6이닝 이상 공을 던지고 3자책점 이하로 경기를 막아내는 일 또는 그런 경기를 퀄리티 스타트라고 한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알아요 이러는데 뭐 지금 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또 모르는 사람 저 뭔 소리야 뭐 6이닝은 뭐고 3자책점 어쩌고 자 다 됐고 잘 들어봐. 퀄리티 뭐야 퀄리티 좋다고 그치 품질이 좋다. 그다음 스타트 뭐야 그래 이제 시작한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야구 경기에서 그 투수가 초반에 잘 제압하고 뭐 하여튼 잘하면 그 결과가 결국에 승리로 이끌더라. 뭐 요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어? 그래서 이 퀄리티 스타트를 하는 투수들의 그 뭐 이런 말 하는데 몸값도 엄청 비싸대. 그러니까 몸값을 책정할 때도 퀄리티 스타트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해가지고 보통 투수들의 몸값도 결정되고 그 투수가 퀄리티 스타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가 뭐 이기느냐 지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 자 결론 뭐냐면 말은 괜히 좀 제가 멋있게 얘기해봤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 지금 여러분들 이제 예비 고3 같은 경우 어때? 이제 기말고사 막 끝나가고 있나요? 이제 많이들 끝나고 막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아직 시작한 학교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막 끝나가는 요 시점. 그럼 이제 마음이 어때? 뒤숭숭하지? 이제 몇 주만 있으면 겨울방학 시작할 거고 그러면 나는 이제 뭐 말이 예비고3이지 고3이죠 고3 고3 이걸 어떡하지? 마음이 막 뒤숭숭하면서 잘해야 되는데 1년도 안 남았는데 내 목표는 여기였는데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맨날 무슨 뭐 나는 의대 갈 거야 뭐 나는 뭐 어쩔 때 뭐 연대 잠바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나 연대 갈 거야 뭐 연습장도 뭐 이런 것들 막 쓰면서 나 서울대 갈 거야 뭐 할 거야 이러고 맨날 말로 떠들었었는데 이제는 현실이야 그치? 이제는 1년도 안 남은 요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뭔가 결정이 되는 중요한 시점에 놓였단 말이야. 그러니 엄청 불안하고 걱정되고 힘들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퀄리티 스타트라는 말을 한 것처럼 시작이 대빵 중요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한테 무진장 중요해. 시작이 반이라고도 얘기하잖아. 그치? 시작을 잘못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 여러분 지금 요 캐스트를 듣는 여러분들의 자 공부 능력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놓은 정도도 다를 거야. 그치?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의 공부머리 중요해요 사실. 근데 공부머리, 공부능력 다 다를 거야. 또 지금까지 고 이때까지 공부한 그 양, 공부한 내용 어느 정도인지 다 다를 거야. 그치? 그런데 목표를 또 물어보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메가 스튜디오에서 캐스트도 듣고 지금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의 목표는 다 높지. 나는 의대 갈 거예요. 난 서울대, 연고대 갈 거예요. 라고 지금 목표는 다 여기 이렇게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면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만큼 올려야 될 수도 있어. 다 다를 거야. 그러니 시작이 엄청 중요해. 특히나 현재 공부 능력도 좀 떨어지고 공부했던 양들도 많이 없고 말 그대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뭐 5등급, 6등급, 막 7등급?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등급들이 막 나왔지만 항상 외면하면서 아 이건 내 실력 아니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제대로 하면 끝이요. 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으며 왔었던 수많은 수험생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치? 여기서 계속 허언증처럼 말로만 떠들고 공부 안 하면 진짜 낭패를 당합니다. 알겠죠? 낭패를 당해요. 일단 제목에서도 본 것처럼 선생님은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냐면 수학 1 실전 개념을 1월 초까지는 우리가 잘 마무리하는 좋은 출발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우리 시험 범위가 수학 1, 수학 2 이게 공통이고 그 다음 선택 과목 이렇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일단 수학 1은 옛날에 한 번쯤 봤어라고 할 거고 수학 2는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였어 하면서 수학2는 조금 그래도 뭐 아 이제 곧 막 했으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조금 근데 수학1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해가지고 되게 가물가물하지. 근데 이게 말이야 수능의 직접적인 공통 시험 범위고 어렵게 나와. 어렵게 나와. 뭔가 조금 빨리 그러나 빠르다고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또 꼼꼼하고 확실하게 자기 수준에 맞게 제대로 한번 끝내놓고 시작을 한다면 스타트를 한다면 어때? 퀄리티 스타트 아닐까? 그쵸? 네. 그럼 조금 이제 하나 더 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자 요거 뭐죠? 롯데월드타워 그쵸? 요거 롯데월드타워 아세요? 뭐 100몇 층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 선생님이 요 앞을 지나다닐 일들이 좀 많았거든. 그래서 요 선생님 집이랑 가까워. 그래서 요 앞을 지나다닐 일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요거 지을 때 기억이나 이걸 이제 처음 딱 짓는다라고 하면서 옆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쫙 치더라. 바리케이트를 쫙 치더라. 그리고 진짜로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바리케이트 친 상태에서 야 저기 100몇 층짜리를 짓겠다는데 저게 언제 올라오나? 그 앞에는 맨날 그냥 아수라장이요. 그냥 이게 바리케이트 쳐져 있고 막 교통도 혼잡하고.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3년 동안. 3년 동안 그럼 뭘 한 건 줄 알아? 땅 파는 거야. 땅 파는 거. 건물을 올릴 때 얘들아 땅을 얼마나 깊이 견고하게 파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가 결정된대. 땅 파지 않고 건물을 올리면 3층짜리 이상 못 짓는데. 근데 땅을 깊이 견고하게 파야지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거든. 근데 이 땅 파는 게 겉으로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작업처럼 보이지만 그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이야. 땅이 얼마나 돌도 많고 그래. 그거 막 다이너마이트로 팍팍 터트려가고 포크레인으로 막 파가면서 착착착착 파가는 거잖아. 삐뚤게 파도 안 되죠. 똑바로 파야 돼. 특히 이렇게 롯데월드타워 같은 거 지을 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성 있죠. 위성에서 막 사진을 찍는데 위성에서 위에서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견고하게 파고 나가는 거를 막 다 측정하면서 한대요. 그러니까 3년이나 걸리지. 3년.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 바리케이트 치고 아무것도 안 보여. 땅을 계속 파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건물 짓는 거 혹시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본 적 있나? 바리케이트 친 상태에서 계속 땅을 파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이제 기초공사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 걷다가 시멘트를 막 부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때부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건물이 쑥쑥쑥쑥 올라가. 갑자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땅 다 파고 이제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며칠 있다 오면 이만큼, 며칠 있다 오면 이만큼씩 막 올라가. 이게 총 공사 기간이 5년 걸렸대요. 5년 걸렸는데 3년이 땅 파는 시간이고 2년이 이거 짓는 시간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야 건물이 막 유리를 짓고 막 뭐 이렇게 막 화려하게 짓다 보니까 말 그대로 5분의 2를 짓는데 소비한 거지. 실제로 길 가다가 아파트 지을 때 봐봐.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2년, 뭐 3년 짓는다라고 했을 때 2년은 땅 파는 시간이요. 그리고 그 다음 올라가는 건 1년도 안 걸려. 두두두두두 올라간다고. 맞아? 진짜야, 진짜. 가서 봐봐. 그 무슨 얘기하고 싶냐? 기초공사 탄탄하게 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내 목표가 1등급 만점이야. 나는 의대를 가야겠어. 치대 약대를 가야겠어. 나는 서울대를 가야겠어. 연구대를 가야겠어. 난 거기 가야 돼. 좋다 그거야. 근데 지금 나는 기초공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난 지금 5등급, 6등급이야. 근데 내 목표는 의대, 치대, 한의대, 서울대, 연고대. 이러면 어떤 착각들을 하냐면 잠깐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 우리 반에서 공부 잘하네, 또는 뭐 엄마 친구 또는 엄마 뭐 아는 사람의 선배, 뭐 학원에 안다는 선배들 중에 서울 연고대 가고 의대 간 내 롤모델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지 하고 보면서 그걸 따라해.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했대. 이 학원에 다녔대. 이 강의를 들었대. 이런 개념서를 봤대. 이런 문제집을 풀었대. 근데 뭘 착각하시냐면 건물 올리는 것만 보는 거야. 어떻게 화려하게 어떻게 올렸지? 그 이전에 이 전교 1등이 땅 파는 작업. 얘가 어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견고하게 땅을 파는 작업. 지수로구다. 그러면 지수로구 연산을 아주 복잡하고 희귀망측한 것도 10번, 20번 풀어보면서 완전히 몸에 익혔던 그런 작업들. 그건 다 무시해. 그건 깡그리 다 무시하고 어이 나 애 뭐 나도 할 줄 알아 대충 나 지수로구 내가 왜 몰라 이러면서 걔가 지금 무슨 어려운 거 풀고 있대. 걔가 갑자기 무슨 그래 아까 전에 봤지만 실전 개념을 하고 있대. 실전에서 막 이런 거 막 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고 있대. 킬러를 보고 있대. 아 엔젤을 풀고 있대. 기출도 뭐 빨리 다 끝냈대. 그래서 그걸 따라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아까 뭐라 그랬지? 땅 똑바로 안 파면 3층짜리 이상 못 짓는다고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그래서 막 허겁지겁 따라오면서 말 그대로 이게 이런 거지 뭐. 땅도 파면서 건물도 올리겠대. 그게 되겠니? 부실공사에 엉망진창이 되겠지 진짜. 엉망진창. 그러고 3월 모의고사 보고 진짜 한 6월쯤 돼서 뭐 한 건 많어. 들은 것도 많어. 근데 자기가 이제 알아. 완전 속빈 강정이라는 거. 엉망진창 부실공사가 됐다는 걸 알아. 그러니 그때 가서 쌤한테 와서 게시판에 상담 글을 남겨. 쌤, 아이씨, 저 막 이것저것 했는데 아, 수학은 더 싫어졌고 더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내 친구 보니까 뭐 차근차근 기초부터 막 해가지고 했던 애가 이번 6월 달에 갑자기 포텐이 빵 터지대요. 그거 보니까 너무 속상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제라도 한번 시작해볼까요? 하면서 오는 수험생들이 정말 많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요. 이제 요게 선생님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무불계 강자인데 그냥 이렇게 말하자. 뭐 축구에 요즘 뭐 축구 막 했었잖아. 축구에서도 포지션이 있잖아. 포지션. 그렇죠? 뭐 손흥민 선수가 있고 무슨 이강인 다들 선수들마다 자기 포지션이 있잖아. 쌤은 메가스터디 안에서 소위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 수학에 자신 없는 학생들, 그래 노베이스라는 학생들, 내가 그 학생들 기초부터 교과 개념 하나하나 다 알려주면서 실전 개념까지 떠먹여주는 요거 쌤이 정말 정말 잘해. 그리고 그 포지션이 쌤이라고 생각하고 쌤은 거기에 모든 열정과 힘을 쏟아붓는다. 이 무불계 강의가 수능 강의야. 2024 이번 수능을 위한 강의. 그런데 보통 이제 수능 개념 강의다 그러면 이제 실전 개념을 다루는데 쌤은 실전 개념 다루는 수능 강의 맞지만 실전 개념과 함께 교과 개념도 차근차근 다 다룰 거야. 진짜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이스라는 생각에서 기초공사를 진짜 꼼꼼하게 탄탄하게 하나하나하나 다 해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시작도 좀 일찍 했으면 하는 마음에 쌤은 벌써 이걸 스튜디오 버전으로 11월 달에 오픈했어. 그래서 지금 벌써 이게 한 16강 정도로 완성될 것 같은데 한 11강, 12강 정도 벌써 다 찍었거든. 다 다음 주 정도면 내가 이거 다 완강시킬 거야. 완강시킬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 스튜디오 버전으로 그리고 현강 버전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러셀에서 이제 겨울방학 특강 시작하면 당연히 또 찍어서 한 번 더 올려줄 거고. 그렇게까지 내가 꼼꼼하게 또 미리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퀄리티 스타트를 좀 했으면 해서 너희들이 퀄리티 스타트. 물론 여기서 지금 이 캐스트를 듣는 학생 중에 쌤 저 전교 1등인데 저 반에서 한 뭐 엄청 잘하는데요. 저 교과 개념 옛날에 끝냈고 실전 개념도 한번 끝냈는데 이제 와서 나 기출도 막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은 그래 하세요. 그냥 쌤이랑 안 해도 돼요. 알았죠? 근데 스스로 할 거야. 지금 어차피 인강인데 나랑 그 헌증 부리지 말자고. 그냥 잘하는 척 하지 말자고. 내가 맨날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일 멋있는 게 뭐냐면 겸손하게 내 실력 인정하고 차근차근 쌤이랑 먼저 시작해서 퀄리티 스타트를 시작해서 하나하나 기초부터 그 다음에 교과 개념 다 다지고 실전 개념까지 다진 다음에 그래 뭐 나중에 가서 뭐 이렇게 말할게 뭐 갈아타시던 말던
선생님 물론 탄탄하게 다 모든 거 다 해줄 건데 이게 메가패스다 보니까 좋은 점은 다 들어볼 수 있잖아. 그치? 다 들어보시라고. 내가 뭐 나랑만 무조건 해가지고 무조건 끝까지 가. 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 없어. 여러분들 메가패스니까 다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있어. 그런데 선생님 포지션은 어쨌건 수학 못하는 학생들의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하나 올려주는 거. 그러니까 노베이스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거. 수학을 잘할 수 있게. 수학에 재미를 붙이고 수학이 신나고 할만하네 라고 만들어주는 거. 요건 내 진짜 자신 있고 잘한다라고 내가 자부해. 그러니 쌤이랑 같이 수학이 좀 자신 없고 못해. 근데 내 목표는 진짜 1등급 만점이야. 나는 의대를 가야겠어. 서울연고대를 가야겠어. 라는 수험생들은 쌤 한번 믿고 퀄리티 스타트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그리고 쌤이 말한 것처럼 이미 쌤은 무불개 강의도 오픈했어요. 수학원 수학투. 이제 선택 과목은 조금 있다가 이제 겨울방학 때 현장으로 바로 갈 거지만 수원 수투 지금 정말 열심히 찍고 있어. 지금도 약간 애가 초췌해 보이죠? 야, 아침 지금 되게 이른 시간이야.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찍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알겠어? 그래서 쌤이 자신 있으니까 한번 쌤이랑 같이 이 무불개로 한번 먼저 스타트를 한번 좀 끊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초공사를 진짜 그 누구보다 탄탄하게, 견고하게, 딱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내 확신해. 알았어? 기초공사 하나는 정말 끝장나게 여기다가 어떤 건물을 올리더라도 진짜 100층 이상의 건물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완벽한 기초공사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자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얘기할게. 쌤이 계획표를 지금 올려놨어. 계획표. 24일 계획표라고 내가 올려놨는데 지금 계산해보니까 여기 한 16강 정도로 완강될 것 같은데 또 강의만 들으면 안 되죠. 강의를 듣고 복습을 또 철저히 하셔야겠지. 선생님 또 복습 문제집 이것도 같이 다 줄 거야. 그래서 여기 뭐 계획표 활용법 해가지고 이런 걸 제가 다 올려놨고 이건 어디 쓸 거냐면 선생님 질문 게시판 들어가면 그 위에 공지사항 또는 선생님 자료실에다가 내가 이걸 이렇게 올려놨어.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1강까지 내가 찍어놨는데 다음 주 안으로 내가 16강까지 다 무조건 완강시킬 거야. 다다음 주 안으로 완강시킬 거니까 요거 16강까지 완강했다라는 그 가정하에 이렇게 내가 계획표를 이쁘게 만들어놨으니 지금 이제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진짜 놀지 말고 그리고 뭐 이제 다음에 뭐 개강하면 해보자고 뭐 이러면서 하지 말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2 플러스 1 학습해 가지고 2일 동안 강의 듣고 셋째 날에는 완벽하게 복습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좀 잘 짜놨으니까 퀄리티 스타트 한번 좀 해봅시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아마 한 1월 초 정도면 수학원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 기초공사를 정말 단단하고 확실하게 한번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 말 정말 하고 싶어요. 이거 월트 디즈니가 했던 말인데 읽어볼게요. The way to get started is to quit talking and begin doing. 미안해요. 자, 이 해석하면 이거야. 월트 디즈니가 했던 말. 그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시작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말은 좀 이거 좀 세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해. 말은 좀 그만하고 시작해라. 행동해라. 맨날 떠들고 무슨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나는 잘 볼 거야. 그리고 또 뭐 커리큘럼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런 커리를 딸까? 저런 커리를 딸까? 이런 거 검색하고 따지고 질문하고 상담하고 그만하고 그냥 시작하시라고. 그냥 퀄리티 스타트 지금 시작합시다. 그래서 일단 수학원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 기초공사, 기본공사 너무너무 완벽하고 탄탄하게 먼저 끝내봅시다. 사실 어제도 올라왔던 수강평이었었는데 제가 지금 뭐 올리진 못했는데 그때 수강평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쌤, 사실 무불개가 먼저 좀 개강했길래 원래는 저는 뭐 이제 뭘 들을 건데 어떤 걸 들으려고 계획 중인데 뭐 아직 개강을 안 했길래 네 그냥 그 앞 시간에 선생님도 그래도 뭐 기초공사랑 기본공사 탄탄히 잘해준다길래 빨리 요거 무불개 듣고 해야지 하고 그냥 나왔길래 그냥 빠른 게 메가패스 확보해서 그냥 시작했는데 의외로 너무 좋네요. 그 선생님도 완전 푹 빠졌어요. 막 이러면서 아 그래서 선생님 저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갈래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좀 해줘서 고마워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쌤 좋아요. 알았죠? 네, 자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쌤 믿고 한번 잘 가봅시다. 스타트를 한번 좀 해봅시다.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퀄리티 스타트라면 무조건
성공할 확률이 엄청 높아진대. 뭐 물론 투수들이 퀄리티 스타트하고 뭐 지는 경우들도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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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대는데 대부분 그 퀄리티 스타트를 하면 무조건 그 경기는 이긴 경기다라고 본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어영부영 좀 보내지 마시고 이제 기말고사 끝났잖아, 그치? 끝났으니까 지금 정신 바싹 차리고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시작을 위해서 퀄리티 스타트를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12월 말 뭐 크리스마스는 무슨 크리스마스요, 그치? 그다음 뭐 저기 뭐 이제 하여튼 12월 말까지 뭐 지금 어영부영 하면서 이제 나는 고3이야 이러면서 그만 말하고 그 다음에 막 이것저것 상담하고 이런 거 그만하시고 바로 시작.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반드시 최고의 결과 있을 겁니다. 쌤 정말 선생님 슬로건이 이거거든.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쌤이 제일 잘하는 건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수학에 대한 가능성, 잘할 수 있는 그 능력, 치를 끌어내서 최대한으로 빵! 포텐 터뜨려주는 거. 이거 쌤이 전문이고 제일 잘해. 수학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워져요. 이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니? 수학을 강의를 듣고 저랑 하면 할수록 수학이 재밌어지고 수학이 신나고 수학을 더 잘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쌤이랑 이제 기말고사 이제 끝나가죠? 뭐 끝나고 이제 뭐 노는 거 없어 알았어? 이제 놀고 시작할 거야. 세상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내일부터 또는 언제부터 D- 며칠부터 이거야. 그냥 바로 지금부터 하는 거야. 알았어? 지금부터. 뭐 예를 들면 교재가 도착 안 했다. 핑계 대지 마. 대부분 선생님들이 교재 앞에 그 1강, 2강 정도는 들을 수 있게 다 첨부해 놨어. PDF로. 그럼 빨리 뽑아가지고 바로 시작하는 거지 뭐. 알았어?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자고. 그렇게 하면 1년 뒤에 이제 딱 이맘때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너무너무. 야, 제가 1년 전에 김성한테 요 퀄리티 스타트 요거 탁 테스트 듣고 그래 내가 해보자고 한번 시작했는데 야 내가 그때는 진짜 5등급 6등급이었는데 세상에 100점 받았네. 1등급 받았네. 수학을 제일 잘 봐서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쌤 자신 있습니다. 믿고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 테니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